여러분들 행복 하루가 행복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. 저는 오늘 아주 행복한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. 아우 오늘 뭐지? 패딩 후드를 입어서 따뜻합니다. 직접 멋쟁이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. 여러분은 또 모자에 모자 위에 헤드셋을 하면 참 좋습니다. 아니요 세상 우중충한디 러닝 안 하고 그냥 재민이랑 산책 잠깐 나왔습니다. 재민이 사람 없는 구석에 와서 공 던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산책 나왔습니다. 저희가 또 앨범 만들지 않습니까? 극동아시 타이거즈가 앨범 월요일부터 디자인 들어가서 아마 잽싸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니까 기침이 너무 나가지고 이거 감기는 끝났는데 이거 불악부터 있었던 감기가 지금까지 연결돼 있어요. 그래서 좀 그래서 좀 이번에 약을 세게 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또렷하게 하려고 합니다. 기본 앨범은 아마 배송이 먼저 될 거예요. 폐렴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약 괜찮았다고 약 먹 중단하지 않고 무조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침 오래가 아이 참 그러니까 후유증이 큰가봐요. 여러분들 기침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하셔요. 여러분들 아 오늘 일요일로 엄청 축하하네. 물을 엄청 먹죠. 귤 엄청 먹어요. 귤을 한 박스 다 샀다. 귤 한 박스, 물 한 박스 샀다. 귤은 10kg짜리 샀고요. 맞네. 마스크 사이즈. 예, 아유, 조심해야지. 그니까, 내일 완전 창문 닫았고 자야죠. 네, 가습기 트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안 됩니다. 좀 적당히 켜야겠어요, 가습기를.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데. 너무 많으신데. 네네네. 아니. 여러분들,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그냥 켜봤습니다. 지민이. 제가 아유 공연 아유 공연 오셨었구나. 아유 감사하죠. 아유 그러니까 이게 불확 때 걸린 게 아직도 아 사실 저는 음질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음질이 예민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꽉 동요해 주는 느낌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꽉 동요매는 느낌이 좋아서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아이고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? 궁금하신 거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
뜨신 물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사실 뜨신 물 많이 못 먹고 있긴 합니다. 제가 뜨신 물 안 먹는 대신에 상온의 물을 엄청 뜨습니다. 요즘에 저희 노래 들어요. 이게 제 3자가 들을 때 어떨까라고 하면서 저희 노래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막 궁금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막 오우 너무 좋다 이 정도는 아닌데. 악력? 악력이 몇을 재맨! 악력이 뭐라고 할 수 있나? 안녕하세요. 헤드폰? 이거 산지 오래돼가지고 잠시만요. 소니 건데. 마크 5 쓰고 있습니다. 제가 뜨신 물은 물을 잘 안 끓여가지고 뜨신 물을 잘 못 먹는데. 근데 저는 누나가 산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배 아파서 제가 먼저 샀는데 괜히 샀긴 합니다. 재민이요? 지금 기다려. 이렇게 있죠. 앨범 중에 저희도 모르겠어요. 이거 다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. 근데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면 다 팔리는 게 아닐까. 저 MBTI INFP입니다. 완전 소극적이죠.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. 누나가 사는 거는 내가 먼저 사서 별로라고 말하고 싶다. 좋아도 별로라고 말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사서 별로라고 말하고 말했는데 누나는 관심이 떨어져가지고 안 사는 거지. 승질나죠? 일반판은 아마 15,000원? 15,000원에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. 저 똑같은 거 한 10개 있어요. 빨간색 스카프. MBTI, INFP입니다. 이거는. 아 근데 나쁘지 않아요. 되게 좋아요. 음질 좋고 다 좋아. 근데 내 귀에 진주라는 말씀이시지. 명지수목의 진주일 뿐이다. 맞아요. 13분의 1 가격으로 된다.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. 아 기침 나와서 가기가 좀 그래요. 이게 또 운동하는 사람들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건데 또 기침 나오는 사람하고 운동하고 싶겠냐고. 그래서 피하고 있죠. 아유 공놀이를 해야 돼. 몇 시야?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가 10%가 되면 이제 끄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좋아하는 계절? 근데 아 안 더운 겨울이 좋긴 한데 겨울 되면 재민이가 안 더워서 너무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신나요. 그래서 너무 겨울은 싫은데 또 여름은 싫다. 아 아주 곤란합니다. 피크민 안경은 피크맨 인형은 재민이한테 붙여놨다. 아 가을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복숭아가 없어가지고 복숭아를 못 먹어요. 복숭아를 안 먹고 요즘에는 귤만 먹습니다. 귤이 참 편해.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어가지고. 루크캥 일본은 행복하십니까? 일본의 에스프레소 맛은 어떤가요? 또 일본 가서 아메리카노 먹고 있는 건 아니겠지? 라떼가 맛있었으면 좋겠구만. 우유에 커피 탄게 라떼 아닌가?
아, 제가 용혁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재미가 붙여가지고 용혁이가 저한테 긁히는 걸 말해줬거든요. 어? 에스프레소 좋아하면서 왜 아메리카노 하면 먹어? 이게 엄청 긁혔다는 거야. 그래서 요즘에 그 소리만 합니다. 물론 이 소리 하고 루키공항한테 목덜미 잡혀서 끌려가긴 하지만 전 단단하게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입니다. 아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고 말한 겸사 아니 제 스토리에 어? 뭐 좀 하나 올렸다고 어? 그렇게 뭐라 하시면 안 되죠. 제 스토리에 뭐 하나 올렸다고 뭐라 하시면 네 여태까지 했던 직업 내 회사를 보고 욕은 안 하시고 왜 그거 스토리 하나 올렸다고 욕을 하시는 거야. 어?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보고 오시지. 아예 알겠습니다. 아, 목돌미 조심하겠습니다. 루크강 형님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목돌미를 잘 필 수밖에 없습니다. 하여튼 나의 하나의 글만 보고 그러지 마시란 말씀이시지. 자세히 보면 더 어마어마하니까요. 아니 그러면 내 살아온 그게 있는데. 아니 됐고. 아니 여러분들 35,000 괜찮을까? 앨범이 아니 35,000이래. 15,000원이면 괜찮을까요? 너무 비싸지 않나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 그리고 어? 아니, 15,000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? 그런가요? 그럼 15,000원으로 안 그래도 밴드 안에서는 근데 너무 평범한 앨범이라 뭔가 더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. 아 적절한 거는 이게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 이렇게 찡찡거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. 적절한 거는 우리가 욕심을 더 부린 거지. 사실 적자도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많이 그 가타를 많이 보러 오셔가지고 그걸로 여기저기 행사를 다닌 돈으로 산 거라 적자도 아니다.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. 맞아요. 아니 괜찮아요. 공연 거의 저희가 매주 하거든요. 이번 주 다음 주지 다음 주에도 있고 다다음 주에도 있고 있으니까 시간 널널하실 때 응? 아주 단단하게 할 테니까 이제 항상 신나게 할 테니까. 어? 푸푸는 아직 몇 번째 순서인지 아직 모르겠는데요. 어? 나왔나? 봤었나? 맞아요. 다다음 주 마클도 있고 다음 주는 FF에서 하긴 합니다. 마라샹궈 값도 안 된다고? 근데 마라샹궈가 너무 비싸가지고 위험합니다. 1월 16일? 뭔가 8시부터 하지 않을까요? 8시부터 하지 않을까? 라클 때 타임테이블 아직 안 나와가지고 나오시면 잽싸게 하겠습니다요. 지금 배터리가 없어. 배터리가 10%라 아 그리고 봐요. 아유 우짠디 아 그리고 맞다 제가
워낙 말이 많아가 어? 막 아무 어? 추천곡이요? 추천곡? 요즘 내가 뭐 듣고 있지? 아 요즘 쿠가타 노래를만 듣고 있어가지고 이게 밤에 나오니까 배터리가 없는 거지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 뭐라지 뭐라지 저의 뭐라지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어쩌다 보면 막 이렇게 원래 집에서 유튜브나 보고 할 막 사회적 발언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가끔 쓸 때가 있어요. 저도 모르게 분노해서 쓸 때가 있다.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뻐해 주시지 마라 말씀드립니다. 왜냐면 제가 워낙 뭐지? 워낙 의견이 제 맘대로라 여러분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저 그냥 집에서 혼자 하겠습니다. 아니 내 여태까지 살아온 그게 있는데 아니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여러분들 배알이 꿀리는 그런 의견도 있을 테니까 제 의견을 좋아해 주지 마시고 음악만 하겠습니다. 음악만 하는 것도 웃겨. 음악만 어떻게 해. 지금 뉴스 보느라 바빠가지고 너무 꿀잼입니다. 또 저희 친척이 나오지 않습니까? 아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친척이 이제 좋은 점이 그거란 말이지. 명시 이제 명시 처음 봐요는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이다. 그게 너무 행복하죠. 명시 처음 봐요 희귀성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. 이제 최순실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명시 처음 봐요 하면 아 이 사람은 뉴스 안 보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다. 좋은 점이 있습니다. 나라가 두근두근 해도 블랙홀 올라왔나요? 블랙홀 보러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죠. 아니야 안 쪽팔려요. 저 쪽팔리지 않고 그냥 명시 희귀성이 아닌 걸로 판명 인증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예.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. 원래 제가 말이 많은 편이니까 의견 남았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다 맞지 않아요. 저희 부모님하고도 의견이 맞지 않는데 의견 안 맞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 봅시다. 그럼 안녕.